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속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속지 않고 유행에 속지 않고 그리고 뭐죠? 예, 뭐 다양한 종류의 약품에 속지 않고 속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또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나라를 여러분들 보호하는 것이 속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그런 불순하다 속으면 예, 속아서 여러분들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돈 다 대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투자 권유하거나 뭐 약품을 권유하거나 이런 것도 다 속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속으면 금전적인 손실이 있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속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본인들뿐만 아니고 후손들도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이제 공천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명품백을 믿다 지지율이 추락세, 민주당 이대로 진다 위기론, 뭐 이런 기사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럼 국민의 힘이 이기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런 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기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데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공을 아무리 위로 쳐봐야 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중력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예. 여러분, 운동장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똥볼을 아무리 쳐봐야 뭡니까? 아무리 힘을 써가지고 공을 위로 잡아야 공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런 기사를 보고 많이 속을 거라고요. 공천이 이제 열풍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다들 공천만 잘하면 되는 모양이다. 아, 이번에는 역대 선거와 달리 국민의 힘이 선전할 모양이다. 아,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 공정 선거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겠죠. 아, 그죠? 그러니까 참 속지 않아야 되는데 예.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속게 되면은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속게 되면은 또 상대방의 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호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뇌물 수뢰 사건 같은 데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예. 참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딱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참 좋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약물 세계나 이런데 손을 들여놓지 않습니까? 아, 우리끼리 남입니까? 했어, 이럽니다. 딱 한 번만 뇌물을 받다가 그냥 감방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속지 않아야 되고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깨어 있지 않고 부화내동하지 않고 분위기에 들뜨지 않고 그냥 본질, 핵심을 착하게 볼 수 있어야 속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겁니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 총선이 치르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 기울어진 상태가 분명한데도 예. 불리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공천만 잘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러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예, 총감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척 하늘을 보는 겁니다. 모르는 척 강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깨우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대로 진다. 어떻게 이대로 집니까?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뭐 맨날 열심히 뛰어봐야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진데 어떻게 이깁니까? 아침부터 김 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직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속으면은 10번 속았는데 이제 11번째 속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속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증거가 이런 확보된 것이 10번 속았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10번이나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에는 뭐죠? 기적이 일어나가 여러분들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황당하고 뭡니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기사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4월 10일 총선이 치루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교육받으신 분들은 결과가 어떨지 이게 뭐 뻔히 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